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디로칼 IPO를 중심으로 엄청난 양의 이슈와 반응이 형성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이 움직임을 리플 뉴스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디로칼은 어쩌다가 리플의 고객이 되었다. 리플은 최근 핫 이슈의 중심인 암호화폐 XRP의 배후에 있는 지불 회사이다. 그것은 또한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용이하게 한다. 이 부분이 디로칼 IPO가 들어오는 곳이다. 고객에게 국경을 초월한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로칼의 비즈니스 모델은 리플렛에서 실행된다. 실제로 리플은 비즈니스용으로 구축된 디자인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독특한 암호화폐 중 하나이다. 나는 이런 이유만으로 과거부터 리플의 강세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디로칼의 성공을 보면 리플의 가치에 빛을 더해준다. 디로칼이 다가오는 기업 공개에서 6억 달러 이상을 모금할 가능성은 리플 투자자들에게 흥미진진할 것이다. 실제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와 같은 유명 고객 기반이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디로칼의 리플렛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다. 지금은 확실히 신나는 시기다. 따라서 디로칼 IPO가 리플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다가오는 디로칼 IPO는 이 암호화폐 기반 사업에서 비암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무엇이 투자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시각의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디로칼이 전통적인 투자자들에 의해 양질의 투자 기회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암호 애호가들이 가치 있게 눈여겨봐야 한다. 일단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암호화폐가 그 주류를 이룰 것이다. 정말로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요즘 특히 달콤하다. 거대 기업 고객들에게 저비용의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로칼의 비즈니스 모델은 인상적이다. 디로칼은 진짜 효용성이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핵심 투자자들은 리플과 리플렛이 없었다면 이 가치가 창출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요즘 암호 공간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괜찮다. 실제로 그것은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때로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투기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투자 가능한 가치가 있는 주머니가 있다. 따라서 리플과 디로칼 투자자들은 더 넓은 시장이 이 IPO를 같은 시각으로 보기를 바라고 있다. 곧 유명해질 리플에 대한 소송은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법정 루트를 열어줄 수 있는 XRP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송이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리플의 죽음만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스스로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이다. 그것은 SEC와 리플 사이의 이러한 난투극의 결론이 SEC로 하여금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그들의 권위의 범위를 확립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잠재적 결과는 XRP의 상태를 증권 또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기겠지만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이와 같은 추가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송은 앞서 언급했듯이 리플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그러한 미흡한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날짜가 5월과 6월의 나머지 기간 동안 여전히 퍼져 있다. 그러니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리플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리플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 그들은 경쟁적인 암호화폐 싸움에 다시 합류하기 전에 소송에서 이기고 승리의 한 바퀴를 돌게 된다. 증권이나 유틸리티로서의 XRP의 지위에 관계없이 SEC에 승리하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하다. 리플은 또한 그들의 XRP 토큰이 이 변덕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XRP의 생존에 관한 주제에서 경쟁하고 있는 주요 토큰인 스텔라루멘을 살펴보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론 투위, 국가별 규제 시도, 그리고 일반적인 불확실성에 의해 촉발되는 암호시장 분위기의 유입으로 먼지가 가라앉은 후 각자의 필요에 맞게 각각의 블록체인들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리플과 스텔라는 둘 다 비슷한 목적과 궤적을 가지고 있다. 사실 두 토큰 모두 스텔라를 만들기 위해 떠나기 전 리플을 공동 설립한 제르 맥케일랩에서 공통적인 연관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천중을 고려할 때 시작된다. XLM은 다른 지리 공간에 위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XRP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주목할 만한 기업들과 협력한다. 일부 기술 및 거버넌스는 뉘앙스 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베팅하는 것이 수익성 있는 장기적인 견고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리플은 빠르고 효율적인 글로벌 자금 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스텔라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 세계의 피아트 발행자들과도 작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둘 다 2017년 나무 충돌에서 살아남았고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오늘 현재 시가총액으로 상위 20개 토큰 안에 있다. 리플 같은 알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할인 중일 때 사야 한다. 알트코인은 다양한 이유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친환경적이고 어떤 것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하다. XRP와 XLM은 친환경적이고 빠르며 가격과 글로벌 채택률 면에서 확장할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XRP와 XLM이 플레이를 제대로 한다면 크립토 페이팔의 여러 가지 버전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라는 명성을 붙였다.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기능적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흥미롭다.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과 기술이 지시하는 것의 경계 밖에서 작용하는 기능적이고 혁신적인 암호화폐에 대해 극도로 강세인 이유다. 뉴욕 판사 사라 넷번이 SEC에게 또 다른 한 방을 날려준 덕분에 리플의 스위트룸 전망은 더 밝고 밝다. 넷번의 이번 거부는 SEC의 요청을 거절한 첫 번째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플에게는 뭔가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리플 사는 봄을 지나면서 국제적인 은행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소송이 정착되기 전에 계속해서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리플을 위해 거대한 강세 움직임을 도와주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 XRP의 거대한 급등 랠리를 보여주기 전에 소송의 확실한 정착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프라임 XBT는 유일하게 소송을 넘어서 리플을 강세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들은 리플이 합법적인 전투의 최상단에 오르면 XRP 가격이 $20로 높게 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분석가들은 XRP의 고성장을 예측하는데 약간 느리다. 원래 투자자는 2022년 5월 $1.24의 가격을 예측하고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는 올해 말에 $1.55의 비교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XRP 가격은 현재 $1 안팎을 드나들고 있다.